네, 안녕하세요. 아이랩의 CJ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사진을 한 장 올렸었는데 Fear of God Essential과 Converse 콜라보로 나왔던 척70하고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가진 척70이 Converse에서 새로 나왔길래 이미지만 보고 있다가 혹시나 하고 atmos.com을 가보니까 거기에 제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제가 atmos에도 적립금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적립금도 사용할 겸 한번 구입을 해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Essential과 콜라보로 나온 그 척70의 가장 핵심적인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발목을 두 번 정도 두르는 긴 슈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발이 바로 그 포인트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콜라보 모델이 아닌 컨버스 독자 모델로 발매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버스가 JW 앤더슨과의 콜라보로 나왔던 런스타 하이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유명한 브랜드와 콜라보한 모델을 일단 내놓고 그 모델이 인기가 많아지면 콜라보가 아닌 이런 독자적인 모델을 내보내는 이런 방식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박스는 전체적으로 주황색 컬러를 가진 박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이드에는 별다른 내용들은 안 들어가 있고요. 뭐 좀 모서리에 컨버스와 스타 로고가 들어가 있고, 박스 윗면에는 컨버스 올스타 스타 로고 척 테일러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네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신발 한짝 한짝을 정성스럽게 찌로 감싸놨어요. 양쪽이 완벽히 분리되게 두 장의 속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감싸놔서 뭐 별거 아니지만 상당히 고급스러운 신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패키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속지는 꽤 싸구려 속지인 것 같고요. 제품 정보를 보면은 모델 넘버는 168604C로 되어 있고요. 제품 이름은 척70 하이로만 되어 있고 사이즈는 US9이고 센티미터로는 275로 되어 있네요. 제가 예전에 에센셜 콜라보 모델 리뷰할 때 반업해서 280을 신었더니 상당히 안락한 느낌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모델도 280을 구입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280이 없어서 그냥 제 정사이즈 275로 구입을 하게 됐고, 275로 신었을 때는 또 어떤 사이즈감을 보여주는지도 실착을 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신발을 꺼내봤고요. 전체적인 신발의 쉐입은 당연히 척70 하이 모델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센셜과의 콜라보 모델에서 봤던 이 신발끈이 뒤로 두 바퀴 돌아가는 이런 구성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에센셜 콜라보 모델 같은 경우는 신발의 혀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혀 부분은 가피하고 동일한 캔버스 천을 이용했고 대신에 가피 여기저기에 그레이톤의 스웨이드 가죽을 사용을 해서 어느 게 더 고급스럽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뭐할 정도로 이 모델 역시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신발 안쪽에 패치도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해서 넣어둔 게 보이고요. 뭐 그렇게 디자인 쪽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까운 카메라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실착한 모습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꽉 차게 한번 천천히 보시면 캔버스 천은 네이비 컬러로 되어 있고 가죽 부분은 여튼 그레이 톤의 스웨이드 가죽을 사용했고요. 네이비 톤의 가피와 그레이 톤의 스웨이드 가죽이 조합이 뭐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스웨이드 가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계절감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기본이 되는 네이비 톤의 가피가 조금 시원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뭐 계절감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컬러 조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토박스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토박스는 일반적인 척70과 동일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토박스에 쓰인 이 고무 파트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 광이 있는 마감을 해 놓은 게 보이네요. 빛이 조금 반짝이는 느낌도 보여지고요. 컬러는 화이트 컬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아이보리 쪽에 컬러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토박스 부분이나 요 사이드 쪽이 오염이 조금 쉽게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고무로 거기다가 유광으로 처리를 해놔서 오염 부분을 제거하는 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신발끈 홀더 부위는 스웨이드 가죽으로 구성을 해놨는데 스웨이드 가죽이 그냥 눈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거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손으로 만져봤을 땐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렇게 비싼 가격을 가진 신발은 아니지만 가죽 부분에 있어서는 시각적으로나 촉감적으로 꽤나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발끈 구멍은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신발끈은 솜털이 조금 보송보송 나 있는 꽤 고급스러운 신발끈을 사용한 걸로 보이네요. 에센셜 콜라보 버전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니까 똑같은 끈을 사용을 했을 수도 있고요. 혀 부분을 보시면은 가피에 쓰인 캔버스 총과 동일한 소재를 이용한 걸로 보이고 별다른 충전재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얇은 직물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혀의 테두리를 이렇게 하얀색 실을 이용해서 마감을 해놨는데 이런 느낌은 이 혀뿐만이 아니라 뒤쪽에 신발끈을 고정해주는 홀더 그리고 발목 부분에도 확실히 티가 날 수 있도록 하얀색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티칭을 넣어놨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스티칭이 확 티가 나는 이런 느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일부 부분만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그리고 신발을 신었을 땐 가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혀의 안쪽에는 직물 위에 바로 페인팅으로 컨버스 척 테일러 애슬리틱 슈즈 플레이어스 네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본인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적어서 갈비집에서 신발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신발을 옆에서 봤을 때 척70 하이 모델의 기본적인 쉐입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발가락이 닿는 부분 요만하게 또 스웨이드 가죽을 한 장을 더 덧대어놔서 이걸 신고 그렇게 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디자인으로 구성을 해놓은 게 보이고요. 이 가죽은 신발의 안쪽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본 가피는 별다른 장식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가고 뒤꿈치 쪽을 중앙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쪽에 하얀색 실을 이용해서 스티칭이 확실하게 표현이 되도록 디자인해놨고 힐컵은 그레이톤의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한 걸로 보이고요. 스웨이드 가죽이 보기에도 좋고 촉감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마음에 드는 소재긴 하지만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되돌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소재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을 때 조금은 조심해서 신으시는 게 오랫동안 깨끗하게 신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발을 안에서 봤을 때 다른 부분은 뭐 신발의 바깥쪽과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안쪽 가피에는 이렇게 패치가 붙어 있죠. 동그라미 패치에 컨버스 스타 로고 척 테일러 별 아래쪽에 70 오스타라는 레터링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 패치의 테두리를 잘 보시면 실제 실을 이용해서 박음질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척70에서는 붙이든 형태의 패치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모델은 그래도 꽤나 신경을 많이 쓴 듯한 그런 흔적을 이 패치에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미드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척70 하이 모델들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다만 컬러가 약간 아이보리색이라는 거 그리고 살짝 유광에 페인팅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뒤쪽에 요걸 안 보여드렸네요. 예, 에센셜 콜라보 버전 같은 경우는 한쪽에 Fear of God이라고 써있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컨버스 오스타 스타 로고 척 테일러 조그만 별이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거의 한 3단 정도로 미드솔이 구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요 윗부분은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이 잠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발바닥이 닿는 부분은 이 라인보다 살짝 아래쪽인 것 같아요. 굽의 높이는 한 3cm 정도 일반적인 척70과 동일한 걸로 보이고 만져봤을 때는 그냥 굉장히 단단한 고무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신발의 내피는 신발의 겉에서 보이는 이 직물하고 다른 소재예요. 겉감과 안감이 다른 그런 직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져보면 겉감의 이 캔버스 천의 느낌보다는 살짝 더 촘촘하게 짜여진 직물이어서 그런지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짙은 네이비 컬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먼지가 묻은 거는 좀 잘 보이겠지만 오염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의 윗면은 짙은 네이비색 직물을 이용해서 마감을 해놨고 뒤꿈치 쪽에는 척 테일러 컨버스 스타 로고 70이라는 숫자도 적혀 있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림들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인솔을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뒤꿈치 쪽은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위쪽 스펀지를 눌러봤을 때도 상당히 뭐 탄력이 괜찮게 느껴지고 요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고무 소재의 인솔을 눌러봤을 때도 탄력이 괜찮아서 척70을 오랫동안 안 신어보신 분이 만약에 이 모델을 신어보시면 쿠션이 생각보다 그렇게 딱딱하지 않다 많이 안락해졌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중으로 된 거는 뒤꿈치 쪽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앞꿈치 쪽은 이렇게 그냥 한 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래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한 3분의 2가 고무 인솔이 붙어 있는 게 보이네요. 예, 지금 좀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는데 뭐 일반적인 척70과 마찬가지로 민트색의 고무로 신발의 바닥을 마감을 해놨고 이 부분이 나는 너무나 보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의 리뷰 중에 다른 척70의 리뷰를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신발의 아웃솔은 전형적인 검솔 느낌의 아웃솔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패턴도 일반적인 척70과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컨버스 스타 로고 올스타 뭐 사이즈 9이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구석에는 조그맣게 별도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살펴봤는데 뭐 별다른 부분은 없고 군데군데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했기 때문에 에센셜 콜라보 버전에 못지않은 그런 고급스러움이 꽤 느껴지는 그런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안쪽에 패치도 스웨이드로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꽤나 신경을 썼다는 느낌을 받기에도 충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에센셜 콜라보 버전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발목을 감싸는 이 신발끈, 이 부분까지도 충실하게 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Fear of God 에센셜이라는 브랜드에 그렇게 뭐 연연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컨버스 공홈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이 모델 상당히 매력적인 모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컬러의 구성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예,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착을 해서 시착한 느낌은 어떤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재출시됐던 Fear of God 에센셜과의 콜라보로 나온 척70 모델, 그 모델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발목을 감싸는 이 신발끈, 이 디자인 포인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일반형 버전의 척70 하이를 신고 있고요. 이 컬러 말고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을 가진 컬러의 모델도 있으니까 오늘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컨버스 공홈으로 가셔서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리뷰하기 전까지인 컨버스 공홈에도 사이즈가 많이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는데 리뷰 올리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이즈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는 사람이고 이지부스트 350 시리즈만 반업을 해서 280을 신고요. 지금은 굉장히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척70 하이 275를 신었을 때 사이즈감은 딱 맞는 것 같아요. 상당히 얇은 양말을 신었기 때문에 더 이런 느낌이 드는 걸 수도 있지만 발볼이나 발등, 뒤꿈치, 엄지발가락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살짝 여유감이 있으면서 잘 맞는 그런 느낌이고, 제가 척70 하이 같은 경우는 반업을 해서 280을 신는 모델도 있긴 하지만 그 모델이나 이 모델이나 착화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뭐 취향이나 스타일링 때문에 반업이나 1업을 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냥 정사이즈로 신으셨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너무 편해요. 지금 엄지발가락도 가만히 서 있을 때 전혀 토박스와 간섭 없이 편안하게 신발 안에서 놀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역시나 발볼이 나는 좀 있다, 항상 다른 신발들도 반업을 해서 신는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반업을 해서 구입을 하시는 게 더 잘 맞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고요. 쿠션 부분은 신발 밖에서 보이는 이 미드솔은 굉장히 단단한 일반적인 고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쿠션의 느낌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대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솔이 상당히 두꺼운 이중 인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쿠션감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뒤꿈치에 하중을 이렇게 실었을 때 그래도 뭐 조금 단단한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중을 싣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디뎠을 때는 인솔의 그 쿠션감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고 있어요. 위쪽에 부드러운 인솔, 거기서 조금 더 힘을 주면은 아랫부분에 들어가 있던 고무로 된 인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쿠션감은 느껴진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걸을 때 상당히 안락한 느낌의 쿠션감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 힐슬립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힐슬립이 생각보다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어요. 신발의 쉐입이 미드컷 타입의 발목까지 올라오는 쉐입을 가지고 있어서 신발끈 구멍을 끝까지 사용한다면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느낌보다는 더 향상된 일체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신발끈도 그렇게 꽉 끈을 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힐슬립이 조금 걱정이신 분들은 신발끈 구멍을 끝까지 사용하고 꽉 끈을 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향상된 일체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컨버스의 신발들을 완벽한 일체감을 느끼기 위해서 신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으실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유감이 있는 이런 착화감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신발의 컨셉하고 잘 맞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교해서 보시라고 한쪽은 바지를 조금 길게 늘어뜨려 놓은 상태고 한쪽은 조금 접어 올려서 발목이 보이게 바지를 입어봤는데 어느 쪽으로 해도 저는 뭐 둘 다 나쁘지 않은 느낌인 것 같아요. 발목 부분의 신발끈이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긴 하지만 뭐 이렇게 살짝 가리고 신더라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바람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입는 게 시원하긴 하지만 뭐 이런 스타일이 조금 싫으신 분들은 바지를 조금 길게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해서 입으셔도 괜찮은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뒤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 조금 멀리서 봤을 때 이런 느낌, 멀리서 오른쪽
긴 바지. 컨버스 척 70 같은 경우는 Fear of God Essential 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모델들도 몇 번 리뷰를 했었으니까 척 70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다른 리뷰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델의 실착한 느낌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얼마 전에도 Fear of God Essential과 콜라보한 척70을 신어서 그렇게 낯선 느낌은 아니었지만 신발끈 묶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걸 깜빡하고 있었네요. 역시나 멋진 스타일링을 위해선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건가 봐요. 네, 지금도 Fear of God Essential 버전의 척70이 가격대가 10만원 중반 후반이 훌쩍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공홈에서 바로 구입을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신발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디자인 괜찮으시다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은 뭐 100%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볼게요. 275 사이즈의 컨버스 척 70의 무게는 488g 나오네요. 가피는 상당히 가볍긴 하지만 미드솔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신발을 겉으로 봤을 때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있는 신발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만한 무게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컨버스에서 나온 척 70 그 중에서도 Fear of God Essential 콜라보 모델의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를 가지고 온 모델을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 Fear of God이라는 그 브랜드와의 콜라보 그 부분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상당히 뭐 괜찮은 신발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성비에 있어서는 이 녀석이 더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에센셜 버전은 없는 이 가죽 패치까지 이 부분은 얘가 확실히 고급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벌써 수요일이네요. 네, 목금 이틀만 보내면 또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니까 한 주의 중간에서 조금 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스니커즈, 멋진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